보시면 31번 문제 있죠. 거기 세후 현금 수지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가능 총소득이 있고 공실이 있죠. 영업소득세율이 있고 원금상환이 있고 이자비용이 있고 영업경비 있고 감가상각비 있죠. 그 여기서의 부채서비스액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걸 천만 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원금 이자로 나눠져 있으면 잘못하면 이자만 계산하고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금액이 또 틀려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예. 자꾸 하시면 조금씩 늘어요. 이거 인강을 통해서 이쪽에 계산 문제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뭐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혼자 해보면 뭔가가 낯설어요. 근데 혼자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실제로 감각이 오고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책에 있는 계산 요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한 80번 풀 수 있어요. 매년 새롭게 나오는 유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여기 기본적으로 출제됐던 애들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반복되면서 나오는 애들을 다 반영했으니까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지시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론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자, 뒤에 86페이지 가면 순연가 수익성 지수,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계산 뭐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예, 거기 33번하고 34번 있죠. 예, 순연가하고 수익성 지수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순연가의 계산은요, 유입의 현가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예,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이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그 33번에 보시면 금년의 현금 유출이 300이죠. 그죠? 내년의 현금 유입이 6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순연가 계산하라고 그럴 때요, 포인트는 거기 보면은 33번의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5%죠. 그럼 원래 그 A를 우리가 기준하게 되면요, 내년에 현금 유입이 630이죠.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일시불의 현가 계수 계산하듯이. 그러면 1 플러스 할인율이 몇 프로? 100분의 5니까, 5%니까 0.0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05로 할인해야 돼요. 그죠? 그 할인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600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를 봐보시면 B 있죠? 예, B를 보면은 얼마예요? 315만 원이죠? 자, C를 보면 얼마예요? D는 262만 5천 원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 5%죠. 자, 600에 5%면 30이죠. 300에 5%면 15만 원이죠. 400에 5%면 20이죠.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 떼면 600이에요. 요거 빼면 300. 이거 빼면 400. 5%니까 할인율이. 예? 출제하니까 나중에 여기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하고 요 끝자리를 봐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 세 가지는 그냥 도출을 하고 얘만 해보라는 거였어요. 얘만. 끝자리가 안 맞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250 나와요. 그쵸? 그러면 얘네가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게 유입의 현가예요.
이게 현금 유입의 뭐? 현가. 현가죠. 여기서 뭐 빼면요? 예, 유출의 현가를 빼면은 그게 순현가예요.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바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A의 유출이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순현가 300이죠. 얘는 나머지 애들은 다 얼마로 줬어요? 그러니까는 계산하기 좋죠. 얘는 200, 얘는 얼마? 300, 얘는 15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구했죠? 그러면 자, 1번에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 같죠? A도 300, C도 300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순현가가 가장 작은 사업은 D다. D가 제일 작잖아요. 150이니까. 그렇죠? 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누면 되죠? 여기 유입이 600이죠? 유출이 얼마예요? 600을 300으로 나누면 2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계산하기 더 좋죠? 얘는 얼마예요? 100이고 이게 300이잖아요. 이게 3 나오겠죠? 얘는 100이고 이게 400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400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얘는 100이고 이게 얼마? 250이니까 얼마? 얘2.5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구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 3번에 보면 C의 수익성 지수는 4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 있죠? 뭐가 제일 커요? C,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잖아요. 이 순서는 뭐냐면 C, B, D, A잖아요. 근데 거기는 C, B, A, D라고 그랬죠? 그 걔가 틀린 거죠. 그 답이 몇 번이다? 답이 4번인 거죠. 근데 이 유형이 잘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빠르더라고 돼도 예, 저희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요령을 하니까 1분 정도에 풀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원래 이걸로 나온 문제가 이거 말고도 몇 문제 더 있는데 한두 문제 정도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요령만 일단 이렇게 해 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수익성 지수까지는 안 나오고요. 순현가만 물어보게 되면 1분 안에 풀수 있어요. 이런 배열로 준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 34번 있죠? 34번도 자, 뭘 보시면 되냐면 일단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7%죠. 근데 A를 봤더니 말기에 현금 유입이 7,492죠. 그죠? 그러면 7,000에 7%면 490이에요. 그럼 걔는 7,000인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보면 3,210이라고 해놨죠. 그렇잖아요. 그럼 37에 21이니까 얘는 그냥 3,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출제자는 A하고 C는 구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개만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요령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할인율하고 뒤에 끝자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끝자리가 쉽게 도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걔는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린다고 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조건으로 다 물어보기는 어려워요. 1분 안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거는 요 요령이 있으면 여기까지의 도출은 가능하죠. 5% 끝자리 맞추는 것만 알면. 그다음에 35번에 보시면요.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를 물어봤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이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35번 배열도 한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걔도. 근데 일단 저를 째려보면 곤란한 거예요. 제가 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양반들이 낸 거지. 제가 내서 이걸 하자.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다고요. 그죠? 간혹 가다가 이게 계산 문제 할때 보면
몇 분들은 입이 삐죽 나오기 시작하고 저한번 째려보고 한숨 한 번씩 막 이러는데 제가 낸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낸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해놨죠. 예, 이게 현금 유출의 현가예요. 예, 이게 현금 유출의 현가. 그 다음에 나오는 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럴 때 여기 이렇게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있죠. 이게 연금이에요. 예, 이 연금에 무슨 가치를 구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때 출제할 때 출제자가 여기다가 함정을 파놓은 게 이거예요. 1430 있죠. 얘는 금액이 1430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때 1430을 기준으로 대입하면 안 돼요. 요1430 안에는 이게 130하고요. 1300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5년 차가 됐을 때 그렇죠. 얘를 팔았을 때 연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걸 공지하고 요1300 있죠? 요거. 예. 요게 매각 시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에다가는요. 연금의 현가 계수 있죠? 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연금의 현가 계수 몇 년짜리? 예, 5년짜리를 대입하고 1300에다가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있죠?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개수가 다 있어요, 없어요? 예, 연금의 5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는 예, 3.79079 나와 있죠? 이거 곱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주어져 있죠. 연 0.62091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다가는 이거 곱하라는 얘기예요. 130에다가는 3.79079 곱하고요. 1300에다가는 0.62091 있죠. 얘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금액 있죠. 예, 두 개를 합하면은 그 금액이 1300만 원 나와요.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얼마 나온다? 그래서 얘가 현금 유입, 예, 현금 유입의 현가예요. 유입의 현가에서 뭐 빼면 유출 현가를 뺀게 순현가니까. 그래서 순현가가 30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35번에서는 답이 3번이잖아요. 근데 36번 있죠? 예, 36번은 거기 보시면 자, 0년 차에 2000이라고 해놨죠? 그 2000이 현금 유출의 현가예요. 예, 초기에 2000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흐름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단위가 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 차에 550, 2년 차에 1210만 원, 3년 차에 1331만 원인데 할인율이 몇 프로래요? 10%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2000 나갔어요. 여기 550이죠. 1210이죠. 1310만 31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뒤에 거 떼면은 얘 500이에요. 자, 1 플러스 0.1의 자생 있죠. 아까 우리 해봤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00이에요. 3년 차때1 플러스 0.1의 상승하면은 1.331이죠. 그럼 얘 10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입의 현가 합이 2500이잖아요. 수익성 지수화라는 거죠? 그죠?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누면 되죠. 나누면 1.25 나오죠. 그죠? 얘보다 이게 낫죠? 그죠? 얘보다? 이렇게 주면은 또할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해본 분들만 하지요. 못 해본 분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넘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을 다푼 다음에 계산 문제에 접근할 때는 조건을 한번 보란 얘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조건인지 복잡할 것 같으면 넘기면 돼요. 일단은. 예. 네. 그게 그 사람 심리인데요. 근데 저희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40문제 중에 통상 30문제에서 그 31문제 뭐이 정도가 이론이고요. 예, 9개에서 최대한 11개 있잖아요. 예, 여기 아 29문제겠군요. 여기까지가 계산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평균 얘가 75점이고요. 얘가 25점이에요. 얘를 버려도 이걸로 우리가 6점 이상 맞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학계론은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계산 과목이. 일단 예를 말씀을 들어보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계산 문제가 한 5개에서 6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여기서 34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론 중에 어려운 애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론 문제 안에 계산 논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론 푸는 것도 힘들고 얘도 접근하기 힘들고 이중고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론 안에다가 계산 문제를 집어넣어서 틀리는 거나 계산 문제를 몇 문제 더 줘서 거기서 틀리는 거나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비슷할 거라고 얘기죠. 근데 이론에서 어려운 걸 주면은 이신청이 막 들어가요. 근데 계산으로 주면은 안 들어온다고요. 깔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예, 이걸로 주는 거예요. 난이도 조정을 계산 문제로. 예?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계산 과목이 아니라고요. 예, 계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깔아놓고 그 사람들의 심리상 풀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다가 한 문제를 내가 배운 대로 대입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상 한번더 대입해 본다고요. 그 사이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계산 문제도 2.5점이고요. 이론 쉬운 것도 2.5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거는 여기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40번까지. 40번까지 계산을 빼고 40번까지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다 풀고 이론에서는 더 이상의 찍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으면 그때 계산 유형 중에서 한두 개 정리해 보시라는 얘기지. 가는 순서에서 계산 문제 있다고 그냥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체는 시간 싸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볼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보셔가지고 한 20분 경과하죠. 20분 경과하면 개론은 거의 20번 가깝게 풀고 있고요. 민법은 한 11번에서 12번 정도 풀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푸는 속도가 느리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 배열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개론에서 계산까지 완벽하게 풀고 민법을 넘어가야지 그러면 민법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뒤에 7, 8개를 찍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민법을 못해서 떨어졌기보다는 시간 배정을 못한 거예요. 이 분배를. 그게 난이도라니까요, 1차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2차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2차는. 2차도 2차 과목의 1교시가 중개사법하고 공법인가 줄 거예요. 걔네도 80문제 100분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서 이런 소리 안 나와요. 에? 근데 1차만 그 소리가 나와요. 1차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령이라고. 저희가 여기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죠?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을 배우셔서 몇점 이상을 맞고, 그죠? 6점 이상을 맞고 나가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는 지식을 알려드리게다 보다 방법론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많이 하시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가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대충 이런 거를 유의해서 답을 찾는 게, 그래서 빨리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90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의 계산이라고 있죠? 그죠? 예. 먼저, 이쪽으로 들어오면 문제 풀때 중심이 되는 게 순영업소득이에요.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풀때 가르쳐드렸던 요령 기억하시나요? 순소득 승수라고 아세요? 에?
예, 식이 어떻게 돼요? 어? 식이. 요거 식이. 순수 등수 구할 때 식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요 승수 있죠? 예. 승수 앞에 있는 순수득 있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여기가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요 순영업소득 있죠? 유효총소득 있죠? 가능총소득은 다 무슨 투자일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순소득 승수하고의 역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역수가. 이게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역순 거가 얘만 알기만 하면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요? 여기는 그때 요령을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10이 나오죠. 그러면 얘도 10%여야 돼요. 10일 때는 조건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거기 37번 문제 보시면 2번의 순소득 승수가 얼마래요? 10이라고 했죠? 37번이요, 37번. 2번의 순소득 승수라고 있잖아요. 10 있죠? 근데 4번에 가면 종합자본 환원율 있죠? 걔가 8%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에? 기출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출제자는 이 논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두 개로 압축해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는 줘요? 총투자액 줬죠?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이것도 요령이에요. 얘가 10억이면 순영업소득은 대부분 10분의 1. 1억을 준다고요. 얘가 15억이면 1억 5천 준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얘가 1억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박스 안에 보면 아무리 봐도 순영업소득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 뺐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줬냐면 부채 서비스액 줬죠. 얼마? 세전은? 그러면 얘한테서 이거 빼서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더하면 1억이죠. 그럼 얘가 1억 나온 거잖아요. 1억에 10이면 10인데 10억에 1억이면 10%잖아요. 근데 8%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겠죠. 그렇죠? 이거를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하고요. 그냥 종합환원율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거기 36번 있죠? 36번. 자, 2년간 현금 흐름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기 보면 부동산 가치 있죠? 예? 네? 가치가 얼마겠어요? 부동산 가치 거기 박스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 얼마요? 100이 아니고 단위가 1,000원이니까. 그쵸. 10억이죠. 10억. 그죠? 자, 거기 보시면. 그러면, 자. 이거를 총투자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가치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0억이죠? 거기 순영업소득이 있죠?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예? 5,700이라고 해줘야죠. 5,700. 자, 10억 대비 5,700이면 몇 프로? 5.7%. 그 답이 5번이라고요. 종합환원율 5.7%라고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자본환원율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일단 순영업소득을 찾는 게 관건인 거예요. 순영업소 찾는 게. 그죠? 아, 되죠.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저 빠지면 힘든 거예요. 빠지면. 그때 그 인간이 어떻게 하소 풀었는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어떻게 돼요? 이 감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 그것까지 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뭐는 잘 주냐면요. 이거 구하는 애들은 잘 나오는 거예요. 매번 지문에. 일단은 순영업소득을 파악을. 거기 38번 있죠? 38번에 가면 1번에 종합환원율이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죠? 그럼 총투자액이. 자, 여러분 보시면 8억이겠죠.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 저당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에 구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억은 내 돈으로 3억 원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총투자액이 얼마? 8억. 8억인데 순영업소득이 얼마? 그러면 종합환원율이 몇 프로겠어요? 그렇죠. 그 1번에 10%. 그러면 이 순소득승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소득. 또 다른 표현이. 이게 자본의 수익이 아니라고요. 무슨 기간? 이 승수가 회수기간을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 1억을 벌어서 10년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수가. 그래서 승수가 회수기간을 나타낸다고요. 거기 보면 자본의 수익은 10년이라고 해놨잖아요. 1번하고 3번이. 그러니까 종합환원율이 10%면 자본의 수익도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같이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부채 감당률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채 감당률?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채 감당률. 여기 있잖아요. 얘가. 이거. 야, 이게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니까 생각이 안 나면 이것 떠올리면 돼요. 그죠? 여기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8천을 4천 나누면 2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식에서 계산할 때얘 얼마냐? 4천에다 2 곱하면 8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게막돼 있으면요. 자, 종합환원율 10%, 자본의 수익은 10년, 부채 감당률은 2. 제거할 수 있는 애가 빨리 제거가 돼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게 저당 비율하고 뭐하고 지분 환원율 남아요. 지분 환원율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지분에 대한 거. 그게 지분 수익인 거예요. 여기는 총 투자액이잖아요.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지분에 대한 거는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뭐? 지분 투자에. 그리고 지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이거라고요. 세전. 여기서부터가 지분에 대한 대가라고 그랬죠. 근데 지분에 대한 대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돼요. 여기가 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은행으로도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주면은 이제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여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자, 순영업소득이 8천이죠. 연간 저당지불액이 4천이죠. 8천에서 4천 빼면 5억에 4천이면 몇 프로? 5, 8, 40, 8%. 근데 거기 지분환원율 7%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죠. 그러니까 이론을 알아야 풀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혹시 그거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원리금 있죠? 예, 원리금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요? 예,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채 감당률이 있죠? 예, 부채 감당률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 예, 순영업소득이 있죠?
뒷페이지 넘기셔서 41번 있죠. 41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은 얼마냐를 물어봤죠. 얘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순영업소득 줬죠. 그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그러면 얘를 구해서 나누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분수식에서는 얘만 얘 구할 때만 곱하고 나머지 나누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보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죠. 근데 대부 비율이 몇 프로예요? 얼마 빌렸다는 거예요? 저당상수가 거기 보게 되면은 몇 프로예요? 6억에 5%면 3천. 6억에 10%면 6천일 거 아니에요. 5%니까 3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3천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하면 돼요? 4,500을 3천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1.5.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있죠? 이거를 직접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구하라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해볼 수 있나요? 부채 감당 비율도 알아야 돼요. 용어가. 왜냐하면 거기 42번 있죠? 42번. 42번에 갔을 때 틀린 거 구하라고 그랬죠? 5번에 가면은 부채 감당 비율이 얼마래요? 자, 얘 1.5 줬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때 요 부채 서비스액 있죠? 이게 얼마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다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0을 1.5로 나누면 돼요.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 약간 660만 원 나오죠. 근데 거기 5번에 보면 부채 감당 비율이 1.5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일 때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이 2,000이라고 그랬죠. 그게 걔가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1.5로 줬잖아요. 얘가 2,000이고 얘가 1,000이면 이게 얼마 나오겠어요? 0.5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올 때 이 조건을 보고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 중에도 보시면요. 3번 같은데 순영업소득이 2,100이죠. 총투자액이 3억이죠. 그때 7%라고 그랬잖아요. 3,7에 21이잖아요. 에? 그게 맞춰서 다 배열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건을 보면은 이게 틀렸다는 거를 바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배열을 맞춰준다고요. 얘가 얼마로 줬어요? 1.5란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얘 1.5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가 1,000만 원인데 얘가 2,000이라는 거잖아요. 그 배열상 조건이 당연히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0.5배밖에 안 되잖아요. 에? 1.5라고 줬는데 이 조건이면.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려우시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이거를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계산 논리가 나왔잖아요. 한번 내가 배운 그런 것 같아요. 대입해보는 거예요. 풀리면 관계가 없는데 안 되면 와서 물어봐야 돼요. 이 계산에 대한 요 문제집 가지고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까지 짬날 때 계산 논리가 안 되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이런 거는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계산 문제 중에서 형식이 복잡하거나 접근하기 힘들거나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린 버려야 돼요. 걔한테 집착할 수가 없다고요. 걔 하나 푸느라고 4분 5분씩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나 맞히고 떨어질 거냐고요. 어? 여러분이 합격만 하면 거기 있는 계산 문제는 다 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조금씩 추후로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렇게 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것 있죠. 예, 그런 것만. 자, 여러분들이
46번에 가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익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식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식이. 식이 떠올라야 대입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했잖아요. 제목이 알려주잖아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그쵸? 위에는 무슨 투자에? 총투자액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승수가 거기 하나 또 있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를 때는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죠? 요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분모로. 얘가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기 총소득이나 순소득은 총투자액이지만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긴 지분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가 있을 때는 식을 내가 완성하기가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제목을 갖고 활용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채무 불이익률이 있죠?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그랬죠? 얘는 기억하시나요? 표정을 니가 적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가 유효 총소득이고요. 얘가 영업경비 있죠? 얘가 영업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돼요.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를 우리가 직접 할 때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얘네를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 총투자액이 얼마래요? 그 얘는 알려진 거예요. 얼마라고? 15억이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예, 순영업소득이라는 걸 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거를 계산할 때 보면은 순영업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순영업소득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총투자액이 얼마로 해놨어요? 15억이죠. 근데 거기 봤더니 유효 총소득 승수 있죠. 걔가 얼마래요? 6이라는 거죠. 그럼 15억을 6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총소득 승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일 때? 15일 때 얘가 6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15억을 얼마로? 6으로 나누면 2.5 나오죠. 그럼 얘가 2억 5천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수익이? 총수익이. 총수익이 2억 5천으로 구했죠. 여기서 얼마 뭐를 빼야 돼요? 영업경비 비율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영업경비 비율이 유효 총소득 기준 몇 프로예요? 40%예요. 2억 5천에 40%면 1억 나온다고요. 1억. 그러면 자,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죠. 그럼 2억 5천에서 1억 빼면 남는 게 얼마? 예, 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0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순소득 승수가 10인 애들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채무 불이익률도 구하라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 채무 불이익률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유효 총소득이 얼마라고? 2억 5천 구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자,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6천. 영업경비는 1억 구했잖아요. 조금 아까. 예. 네.
그러면은 2억 5천분의 1억 6천이잖아요. 1억 6천을 얼마로 나누면? 2억 5천으로 나누면? 그러면 64% 나와요. 몇 프로? 64%. 그래서 10하고 64% 나온 애가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그죠? 힘들죠? 이렇게 나오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시간 많이 가잖아요. 하나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마지막으로 뭐 구해야 되냐면 세후 현금 흐름 승수 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1억 5천이었잖아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빼야 되죠? 예.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에요.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9천 나와요. 여기서 영업소득세 빼야 되죠? 영업소득이 1천만 원이래요. 그럼 세후가 얼마라는 거예요? 8천. 근데 내가 지분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4억에 8천이잖아요. 그죠? 4억에 8천이면 얼마겠어요? 5%. 그죠? 아, 이게 세우니까 바뀌어야겠죠? 여기가 4억, 이게 얼마? 8천. 그죠? 8540이니까. 그러니까는 5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구하라고 그러면 일단 호흡을 뒤로 해서 구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뭐, 그래서 참고로 뒤에 넘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47번 있죠? 47번.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면요. 이거는 푸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식이 다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해가 주어지면 항상 뭐를 구하는 게 중요하냐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구하면은 몇 개는 자동으로 풀려요. 예?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거기 그 뭐 담, 아, 저 뭐죠? 총부채 상환 비율,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거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우리 아직 요거 지나야 이제 금융론으로 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아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하실 때는 2시 반에 40분에 한다 그러면 일찍 오셔갖고 40분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30분까지 들어오셔갖고 막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빡세게 돌아가가지고 이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기출을 가면 얘네 문제 중에 일부가 실려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연습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그럼 선생님 권한다고요. 요로 유형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다.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세 가지 구하라고 막 주죠. 요거는 계산적인 부분에 대한 이게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접근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47번, 48번보다는 49번 있죠. 49번. 야, 얘도 기출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단순 회수기간법에 뭐를 물어봤어요? 예, 회수기간을 물어봤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초기 투자액이 그 얼마 나갔대요? 거기가 원래 조건이요. 이런 거예요. 순현금 흐름, 누적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요. 초기에 얼마 투자했냐면 1억 나갔죠. 그죠? 그럼 초기는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죠? 근데 1년 차가 됐을 때 얼마 수익이 들어왔어요? 예, 여기 3천이 들어왔죠. 그러면 누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2년 차가 됐을 때 얼마 들어왔어요? 2천 들어왔죠. 2천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로? 5천으로. 그죠? 근데 3년 차가 됐을 때 얼마 들어왔어요? 2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로? 3천으로. 근데 4년 차가 됐을 때 얼마 들어왔어요?
6천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들어왔으니까 6천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3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 만에?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마지막 게 4년 차 있죠. 1년 동안 6천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는 6개월 사이에 3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조건 안에 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누적 현금 흐름이 있는데 얘가 들어오면은 그냥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준 거라고요. 빼고 칸만 밑으로 하나 내려서. 그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맞는 사람 반, 틀리는 사람 반 그래요. 그게 자, 대신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금융론 있죠? 예. 거기 가면 그 원금하고 원리금 계산 있죠? 이게 원금 균등 기본적인 방식은 쉽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상에서 뭐를 구하라 그러면요.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주죠. 그러면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구하면 돼요. 원금.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1번 보면은 은행으로부터 얼마 융자 받았대요. 2,400만 원 융자 받았죠. 예, 근데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납입 횟수 있죠. 이게 120이 되는 거예요. 10년인데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10 곱하기 12 하게 되면 120 나오겠죠. 그러면 2,400을 얼마로 나누면 12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2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20만 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자를 구해야겠죠? 이자는요, 융자 잔액 있죠?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돼요. 그쵸? 1회차 물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융자 금액이 2,400이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잖아요. 5%인데 이게 매월 조건이니까 이게 12분의 5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5% 계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자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1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2,400에 대한 몇 프로예요? 5%. 5%면 얼마? 120 나온다고요. 120을 나누기 12 하면은 이자가 1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원금 20만 원, 이자 10만 원 합하면 얼마? 그럼 30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2번 문제 같이 주어지죠. 여기는 2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상환 조건이 원금 균등이잖아요. 근데 무슨 상환 조건이에요? 매년 상환 조건이죠.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이니까. 그럼 대출 기간이 20이잖아요. 2억을 20으로 나누면 얼마?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1회차에 납입할 때는 1,000만 원에다가 이자가 몇 프로예요? 5%. 근데 연간 이자니까 2억에 5%면 역시 얼마? 그러면 1회차에 납입액은 2,0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2회차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이에요. 여기다 이자 가산해야겠죠? 예. 예.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000에 5%면 얼마예요? 50이겠죠? 50. 1,000에서 50 빼면 두 개 더하면 이게 답이에요. 여기 우리가 뭐 구했냐면, 자, 원금에 대한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이자에서 1,000 나왔죠? 이게 이자가 몇 프로예요? 5%. 그럼 1,000에서 5%씩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90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850, 그 다음 8, 이렇게 5%씩. 1,000 기준 했을 때. 일정한 금액으로. 그래서 2년 차 되면 얼마? 1,950.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예,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이렇게 놨죠. 2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0일의 차의 상환에 대한 원리금 물어봤죠. 2회차도 아니고 몇 회차? 11회차. 이거 구하는 3번, 4번 똑같아요. 어떤 여력이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죠. 그 원금부터 구하면 돼요. 일단 2억 대출받았어요. 그죠? 2억. 대출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 매년 상환 조건이죠. 2억을 2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근데 몇 회차 상환 조건이래요? 그러면 자, 10번은 갚았단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1억이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겠어요? 1억. 1억에 대한 이자율이 몇 프로? 5%. 1억에 5%면 500이잖아요. 그 원금 1000만 원하고 이자 500 갚으면 1500이죠. 11화차에 갚아야 될 게. 이해하시겠어요? 어, 그러면 거기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4번에도 보면 자,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할 이자 납부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자, 5억, 자, 5억 대출받았다는 거죠. 대출기간이 몇 년이에요? 20이잖아요. 5억을 20으로 나누면.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원금을 빨리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20으로 나누면 2,500이 나오죠. 이게 원금이에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자,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 물어봤죠. 그러면은 2,500을 8번은 갚았단 얘기예요. 9회차니까. 그러면 2,500 곱하기 8하면 얼마예요? 2억. 그럼 2억은 상환한 거예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3억. 3억의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3억이 5%면 1,500이잖아요. 그러면 원금 2,500과 이자 1,500 합하면 4,000이죠. 그러니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4,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13회차 이자를 물어봤죠? 그 얘기는 12번 또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2,500을 몇 번? 그러면 3억을 갚았다고요. 그럼 나머지 잔액이 2억 남았죠? 2억에 5%면. 그죠? 그럼 이자는 1000이죠. 그러니까 4000하고 1000만 원인 얼마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면 요령을 알면 100회차도, 101회차도 할수 있는 거예요. 뭐를 먼저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원금을 구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있죠? 예, 얘는 원금 균등은 뭐를 구하는 게 급선무예요? 예, 원금을 매개 납부하는 원금을 구하면 되고, 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해서, 예, 저당상수를 곱해서 이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뭐를? 원리금을. 그죠? 예. 그래서 이 원리금에서 뭐를 빼면? 이자를 공제하면 나머지가 원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밑에 5번 문제 있죠? 자,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대출받았대요? 3억 원. 연리 7%고요. 자, 저당상수가 주어져 있죠? 0.09439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원리금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억 곱하기 0.094393을 곱하시게 되면 원리금이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2,831만 7,900원이 나와요. 여기서 뭐를 빼면 돼요? 이자. 근데 이자 계산은 3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몇 프로? 그죠? 3억에 7%. 37에 21. 그럼 2,100을 빼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나오겠어요? 731만 7,900원 있죠? 얘가 원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막상 또 실전에 가면 7번 같이 주는 거예요. 7번의 조건은 뭐냐면 A금융기관은 원금하고 원리금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두 방식에서 산정한 첫 번째 월 불입액의 차익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럼 먼저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죠? 근데 월 대출 조건을 봤더니 대출기간 30년이고요. 거기 보면 융자 금액은 얼마예요? 6억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50%죠? 그럼 융자 금액이 3억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봤더니, 자, 월 저당 상수가 0.006443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융자금이 3억일 때 원리금 균등이 있죠? 예,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계산하려고 그러면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예,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는데 월 불입액을 물어봤으니까 월 저당 상수를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억 곱하기 월 저당 상수 줬죠? 0.006443.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193만 2,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있죠? 원금 균등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융자 금액이 얼마예요? 예, 3억이에요. 그죠? 대출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예? 6%죠? 연. 3억이 6%면. 그러면 368이니까 1,800 나오죠? 근데 이거는 연간 이자고, 월간 이자를 하면 12로 나눠야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그러면 150만 원 나오겠죠? 1,800을 12로 12로 나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93만 2,900원하고 150만 원의 차익이 얼마겠어요? 43만 2,900원 있죠? 이게 답인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은 이자만 내는 거예요. 원금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며 거치 기간 동안엔 이자만 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고 원금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문제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거치 기간이 있다는 게.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그거 조건을 못 보면 어렵다고 되는 거죠. 요령이죠. 그래서 7번의 답이 2번이에요. 어떤 요령인지는 아시겠어요? 그쵸? 요렇게 해서 원리금 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잘 보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시면 여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서부터 해서 이 금융이 끝나면요 개발론은 몇개 없어요 문제가 입지계속 계산하는 거서 나머지는 다 간평이라고요 간평에서 몇개 하고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조금 해볼 수 있는 애들도 생기고 얘는 전혀 안될것 같아 이런 애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집 있죠? 그 안에도 계산 논리를 몇 개씩 다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푸시다 보면 연습이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그래서 몇 가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거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저는 바라는 게 100점은 얘기하지도 않고요. 바라지도 않아요. 90점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죠? 80점도 그냥 기대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맥시멈이 70이에요. 70. 70에서 한 3, 4개 실수하더라도 60점을 맞을 수 있겠고. 어쨌든 거기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일당백의 자세로. 그렇게 가야 돼요. 한주 동안 건강들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